자, 해리 통문장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글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Dear Mrs. Brown. 아이고.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글의 종류는 뭐다? Letter. 편지죠, 편지. 자, 자기 소개하는 부분이겠네요. I'm Josh, a middle school student.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한꺼번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쉼표를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생각납니까? 예, 이런 쉼표를 보고 그냥 쉼표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인 뭐. 그래서 저는 중학생인 조시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I have a problem. Hey. It is my best friend, Mike. Best friend. Dude. 자,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해서 전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요걸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까?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까? 좀 어려운 말인가요? 어쨌든. 인칭 대명사면 그래서 이렇게 하죠. 비인칭 주어면 그것이라고 하지도 않죠. 네. 그러면 인칭 대명사면 뭔가 대신 왔단 말인데 이게 뭐 대신 왔다고 그랬더라?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그 골칫거리는 저의 절친 마이클입니다. 그러니까 it을 영어로 바꾸면 더 problem is my best friend Michael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요. 아까 얘기했던 거. 됐습니까? 네. 얘를 보고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랬더라? 동격. 그렇죠, 동격. 그래서 그 골칫거리는 뭐인 뭐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클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면 골칫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골칫거리니까 하도 고민되니까 지금 편지를 상담하는 사람, 상담가를 뭐라고 한다고 했더라? 상담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Advisor.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Mrs. Brown, 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Advisor입니다.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가볼까요? He is very funny. 그래서 이번에 he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고 누구 대신 왔다? Michael 대신 왔죠. My best friend Michael is very funn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웃기는 애니까 뭐 골칫거리 될 만한 일이 없고 좋은 친구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여기에 골칫거리가 마이클인데 오 웃기는데 도대체 뭐가 골칫거리지 하면서 계속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He makes a lot of jokes. 이게 뭐 영어스럽게 하면 그가 만든다 많은 농담을 했는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농담 많이 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A lot of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중학교 올라가면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어요. 여기에 뭐 잠깐만 설명하면 얘는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이렇게 바꿔 써도 상관없겠네요. He makes many jokes, a lot of jokes.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제 마이클에 대한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클은 웃기고 농담 잘하고, 그렇죠, 농담에 웃고 모두 좋아해. 근데 여기에 이 말이 나오고부터 이제 골칫거리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His friends. And I learn a lot. He
at his jokes. Okay. 그래서 앞제비 씨 빼먹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저기 시험 문제 얘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물어봤죠? left의 뜻이 뭐고? 오케이. 다. 웃다죠, 웃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그리고 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하다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두죠. 하다시 두인 이유는 이 녀석 앞만 길어봤자 인칭 대명사 주격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가 하는 농담에 웃는다 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가 포함되어 있죠.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병은 안만 길어봤자 인칭 대명사 위죠. 됐습니까? 우리가 많이 웃습니다. 여기에 hi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Michael's. 왜 이걸 붙이죠? his가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니까 여기에 마이클이 와야 되겠다. 마이클의가 와야 되겠다. 마이클. 그래서 apostrophe s를 붙여줘야 돼요. Michael's jokes. We laugh a lot at Michael's jokes. 됐습니까? 이거 빼면 틀려요. 이런 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성취도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자, 이 표현 조심해야 되는 거 선생님 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Everybody 그다음 뭐? Likes him. 그렇죠. Everybody likes him.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건 Everybody의 뜻이 이런 뜻이다 보니까 이걸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쉽다? Day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얘는 he or she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서 뭘 사용해야 된다? does를 사용해야 되고 요거 보고는 무슨 격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목적격. 그렇죠. 됐습니까? 얘는 마이클을 좋아한다. him은 마이클 대신 왔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거리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But these days. 그렇죠. 이 단어 뜻 몰랐었어요. These days. He makes fun of. 그렇지. Makes fun of my hairstyle. 됐습니까? 네. 그래서 놀리다가 뭐다? Make fun of. 됐습니까? He는 누구 대신 왔다? 그렇죠. 마이클 대신 왔죠. 마이클 남자 한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했고요. 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says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됐습니까? 오케이. your hair. your는 무슨 격이죠? 소유격인데 your hair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거 버섯처럼 보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이 속에 뭐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렇게 놀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I don't like it. 오케이. it을 우리말로 생각하면 그가 내 머리를 보고 머리 스타일이 버섯처럼 보인다고 놀리는 것 대신 왔습니다. I don't like it. 오케이. 네. 계속해서 So I say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한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Please stop. 그렇죠. Please stop. 제발 좀 멈춰달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가 요런 뜻이잖아.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너의 농담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y? Why do you feel bad? 라고 물었겠네요. Why do you feel bad? 여기에 하다시 feel, do 들어있죠. 그러니까 why do you feel bad? 그러니까 because of your jokes. 이 농담 때문에. 그동안은 농담 때문에 어땠어요? 농담 때문에 그동안은 즐거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머리 스타일을 올리니까 안 좋네요. 됐습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한 feel good 했는데 이번 농담은 feel bad 하네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부탁했으면 이제 말을 들어줄 만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기니까 편지까지 쓰게 되는 거죠. advisor한테. 그래서 It is just a joke, Joshi. 아, 그냥 농담이잖아. 정말 열받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열받았네요. I am very angry. Because of this. 자, 이번에 because of this예요. 아까 전에 because of this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this는 뭐 대신 왔냐? 이거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냥 그가 농담일 뿐이잖아 조시야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요. I'm very ang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es he hate me? 오케이, 그래서 hate의 뜻은? 미워하다. 또 하다시죠. 그렇죠? 그가 미워한다 였으면 여기에 does가 이 속으로 들어가고 물음표는 없어지겠죠. 그가 나를 미워한다. He hates me. 그렇죠. 물어야 되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서 does it hate me? 오케이. 그 다음 I need your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통문장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늘 얘기하는데 이제 단어 했던 거랑 문장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아, 이런 단어를 배웠고 이거 단어 배웠는 게 문장에 이런 식으로 나오네 라는 것들 알겠습니까? 연결이 돼야 돼. 헤리야 이젠 그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톡 보냈듯이 짧게 남았는 거 끝났으니까 오늘은 다음 과정인 어디 갔어? 헤리 27에 있는 단어 있죠? 예, 익히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결과를 클래스 카드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